다같이 각 가정에서나 계신 곳에서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재앙과도 같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득세하여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여전한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오늘 각 가정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영과 진리로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혼자나 소수가 휴대폰이나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니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교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렸고 과학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말씀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주 만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님께서 각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생업 위에도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란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 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시국이기에 전능하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시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명심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거짓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분별력과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성우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사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사 사역 잘 감당하여 우리가 말씀에 은혜받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를 비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은약을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 저희들에게 삶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정과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주일 만남 영상 예배 기간 동안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따로 구별하여 모아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사태가 속히 깨끗하여져서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동안 거룩히 모아둔 헌금을 큰 기쁨과 감사로 봉헌드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렵지 않게 하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각종 선한 일들을 크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가족들로부터 들리는 소식이 복된 소식만 들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로하시거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삶의 형편에 따라 힘드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하고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아기까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초중고 개학을 다시 또 2주간을 연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 사태를 인식하고 모든 예배 취소 및 교회 시설 폐쇄 운영을 2주간 더 연장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텐데 많은 관심과 예배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배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사태 기간 동안 교회에서는 매일 평균 한두 건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 사순절 묵상 글이나 교회 알림 소식들과 시사 정보 등을 꼼꼼히 읽어주셔서 성도 간의 소통과 공감을 잘하는 교회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봉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헌금이 모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갈수록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매 주일 헌금은 구별해서 잘 모아두셨다가 사태가 종결되고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봉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식입니다. 현 사태는 강력한 전염병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하시고 또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한 주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과 동일한 말씀인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생은 참 모를 일입니다. 요즘 사태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스크 구입에 신경을 쓰고 염려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마스크 몇 장 구입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씩 줄 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몇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마스크 구입하는 일은 수고스럽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피해가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은 예배당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늘 만나고 볼 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3주째 생이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배당과 교회된 성도님들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신앙생활하던 교회 예배당이 그립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과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그것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이었던 겁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재앙 속에서 신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서로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땅보다 하늘이 크지 않습니까? 현실보다 더 큰 진리의 세계를 믿고 체험한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도 해내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재앙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전염병 같은 재앙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판단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 자신과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깊이 회개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지금의 사태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는 자기 희생의 본으로 끝까지 지역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나게 모이는 종교적 민폐를 하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변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기고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 첫 시간에는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재앙들이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과 재앙 심판이 내리는 동안 백성들의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서로 간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러므로 새롭게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앙 같은 저주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처럼 성경은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해석을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의인이었죠. 하지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을 맛본 사람입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을 다 또한 잃어버리게 되고 매 순간 숨쉬기도 힘든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겪습니다. 한 인간이 감당하기도 해결하기도 어려운 재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욥이 겪는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 응보 세계관으로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날카롭게 차갑게 조언하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친구들의 조언과 설득에 화를 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빨리 자신 앞에 나타나 주셔서 나의 무죄함을, 나의 이 죄 짓지 않았음을 증명해 달라고 눈물로 호통치며 때로는 엄청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이 조금 가지고 있는 지혜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만 조금 보여주셨을 뿐인데도 욥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와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악함이나 불의함, 인간의 실수와 같은 그러한 잘못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의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재앙 자체가 설명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은 특별히 신자의 신앙의 세계에서는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도 인간의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인간의 죄와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로만 해석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습니다. 그의 죄 때문인지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과 재앙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언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교회 일부 신앙과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태풍이나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나 심지어는 인간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대형사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야, 신이 분노하신 거야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세계적인 자연재해나 질병들에 대해서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대 사회 때부터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자연재해를 신의 분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이어온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종교, 세상의 일반 종교는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성격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사랑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서 두려움으로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믿고 알고 배우는 하나님은 그저 미신적인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 신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재앙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현재 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야 그동안 왕이 되었던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 본래 우리의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로 비로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서로 돕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욥의 요청은 우리가 몰랐거나 무관심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병원 현관 벽에 이런 글귀가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 같은 분들은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치료하지만 육체와 영혼 모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치유하여서 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기를, 특별히 그리운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다시 평화롭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재앙이라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의 분노라는 고정관념에 젖어 있었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생각을 배격하고 인생 고난의 짐은 하나님만의 비밀스러운 경륜에 속하기에 이 땅에서는 모든 자들에게 신비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역사와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과 왕이 누구신지를 답하게 하시며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떤 자세와 행함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고난보다 크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재앙 속에서 신자가 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며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서로 돕고 섬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해주셔서 모두가 주님 때문에 항복하고 그런 만큼 행복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매주일마다 마음껏 예배드리며 사랑과 섬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재앙 가운데서 신자가 할 일을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행하며 살 것임을 주일 만남 영상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름 위에, 특별히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